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에서 이 사진 본적 있으세요?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비교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. 좋아요가 2만 6천 개가 달렸고요. 그 댓글이 3,350개나 달렸습니다. 이 3,350개라는 댓글에 약90% 이상이 뭔지 아세요, 여러분? 예, 다들 예상하셨죠?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다 댓글 다셨던 분 있으실 거예요. 이 댓글의 거의 90% 이상이요. 비방 댓글이었습니다. 욕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거든요. 제가 이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올렸는데, 그 다음날 굉장히 많은 공유가 돼 있고, 그리고 며칠 후에 어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이 페이스북 이 사진에 제 이름을 태그를 건 거예요. 태그를 걸어서 들어가 봤더니 대부분의 댓글이 요게 나와 있었어요. 자, 저는 굉장히 억울합니다. 그 댓글 중에 이거 만든 사람, 삐 사람. 자, 요게 달렸었어요. 이거 만든 사람 진짜 뭘 제대로 알고 만든 거냐.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는데, 전 사실 제가 100%이 비교표를 만든 게 아니고요. 저 EBS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재인용해서 학생들이 보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표인데, 요걸 제가 다 먹고 있는 거죠. 저는 EBS의 공로상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, 여러분. 자,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EBS 걸 재인용했다는 사실, 예,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, 29살 때만 고졸과 대졸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. 29살이 됐을 때 고졸과 대졸의 스펙과 연봉,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이 정도 차이 난다. 근데 그 밑에 저에게 욕을 썼던 그 사람이 또다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. 내가 이표 만든 사람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. 자, 이거는 29살 때만 비교해 놓은 거잖아. 근데 만약 나이가 30살, 40살, 50살, 60살, 70살이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졸이 더 대우를 받게 된다. 그 이유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학을 안 가니까. 특성화고가 대학을 안 간대요.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들보다 더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. 자,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분들 몇분 계실 거예요.